안녕하세요. 국리지 김성민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XYZ 큐브를 절대 출력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3D 프린터 입문하시는 분 중에 XYZ 큐브 안 출력해 보신 분이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요. 입문자의 통과 의례와 같은 XYZ 큐브, 이것은 절대 출력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출력 품질을 보고자 한번 출력해 볼 수는 있지만 XYZ 스택과 캘리브레이션을 위해서는 출력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싱이버스에 들어가서 XYZ 캘리브레이션을 한번 검색을 하고 이렇게 찾아보면 굉장히 다양한 큐브들이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표적인 XYZ 큐브인 20mm XYZ 큐브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그냥 출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스택 값을 조절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 여기 라이크가 2만 회가 넘고 한 것을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출력해서 3D 프린터의 조건을 잡는 데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XYZ 큐브를 출력해서 하고자 하는 일은 이 사이즈를 잰 다음에 사이즈가 20mm에 들어오는지 혹은 그거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스택 값을 조절해 주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스택 값 캘리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방식의 캘리브레이션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우리가 출력하는 이 큐브의 단면은 정사각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 모델링 자체는 정사각형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모델링을 출력해주게 되는 G코드 자체도 정사각형이 맞습니다. 하지만 출력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출력을 중간에 멈춘 다음에 이 모서리 부분을 확대한 사진이 바로 여기 보시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 보면 정확하게 각이져 있는 사각형이 아니라 끝에가 뭉뚝한 곡선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노즐이 이동한 경로를 뜻하는데요. 단순히 이동한 뿐만 아니라 노즐에서 필라멘트가 나와서 여기 쌓인 궤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는 이 궤적의 이동 경로는 20mm를 지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안쪽인, 보통 슬라이스에서는 0.4 노즐을 쓸 때 19.8mm, 지금 녹색 점선으로 보이는 이 선을 지나고 양쪽으로 0.2씩 해서 총 0.4mm의 선폭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출력을 해줍니다. 그런데 모서리 쪽으로 갔을 때 프린터의 강성, 진동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요. 출력 시 가감속을 하고 또 모서리 코너에서 일시적으로 멈춘 다음에 방향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끝에 쪽에 이렇게 쌓이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뭉뚝하게 튀어나와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XYZ 큐브를 출력하시고 측정을 어디로 하셨습니까? 끝에 있는 빨간 선을 측정하셨습니까? 아니면 파란 선을 측정하셨습니까? 어디를 측정하는 것이 맞을까요? 제가 한번 각각의 위치를 측정해 봤습니다. 하나는 모서리를 걸쳐서 측정을 한번 해 봤고요. 한 번은 모서리를 걸치지 않고 안쪽 면을 위주로 측정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20.37mm 그리고 20.16mm니까 거의 0.2mm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0.2mm라면 20mm 큐브에서 약 1% 정도의 길이 차이를 보이는데요. 1% 차이가 났으니까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스택값 조정을 1% 가까이 잘못 세팅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가속도나 저크와 같은 값을 조절해서 이런 부분을 줄이고 기구부의 강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거 외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제가 여기 밑에 표시해둔 0.4mm라고 하는 선폭 때문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녹색 선이 바로 G코드가 지나는 선이다 라고 하면서 20mm를 지나는 것이 아니라 19.8mm를 지나서 0.2, 0.2씩 해서 전체 사이즈를 20에 맞춘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과연 여기가 0.4가 맞을까요? 0.4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익스트루 모터 스택 값이 정확하지 않을 때입니다. 먼저 오늘 강좌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절대 캘리브레이션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단 한 가지, 익스트루더 스택 값 제외하고
XYZ 스텝은 절대 캘리브레이션 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익스트루더 스텝 같은 경우는 무척 중요합니다. 익스트루더 스텝이 만일 정확한 값에 비해서 10% 정도가 차이 난다. 프린터를 점검해 드리다 보면 10% 정도 차이 나는 경우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10%가 차이가 나면 0.4가 나와야 되는데 0.36이 나오거나 0.44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값이 XYZ 큐브 전체 길이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선폭을 조절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 거리를 조절함으로써 오히려 잘못된 결과를 내게 되는 우를 범합니다. 또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필라멘트 직경이 다릅니다. 우리는 흔히 필라멘트 직경은 1.75mm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슬라이스에서도 1.75라고 입력을 하고 그 세팅 값에 따라서 슬라이싱이 이쪽 두께가 0.4mm가 나올 수 있도록 G코드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영상을 찍기 바로 직전에 제 집에 있는 필라멘트를 가지고 한번 몇 가지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75mm가 정확하게 나오는 필라멘트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치별로 필라멘트의 직경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1.75가 아니라 1.7인데요. 단면적 비율을 따지니까 약 6% 정도 차이가 나는 걸 보았습니다. 이것은 0.05밖에 차이는 나지 않았지만 어떤 경우에는 1.65mm가 되는 필라멘트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달라지게 되면 정확하게 20mm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보다 선폭이 좁아져서 그 선폭이 좁아진 것 때문에 20mm 큐브가 안 되는 것처럼 혹은 증가하는 것처럼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필라 무름성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필라 무름성이라고 하면 좀 생소하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제가 출력한 출력물의 첫 번째 레이어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레벨링도 완벽하게 맞아서 평평하게 채워졌어야 되는데 이와 같이 중간중간에 듬성듬성 틈이 보이는 것입니다. 분명히 압출량이 줄어들었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익스트루더 스텝 값도 정확하게 했고 필라 직경도 다른 것과 비교해서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이유는 필라멘트를 밀어내고 있는 익스트루더 모터 기어, 이 기어가 이빨을 꾹꾹꾹 찝어가면서 앞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하는데 그때 찍히는 이 찍힘의 깊이에 따라서 밀려나가는 거리가 달라집니다. 저도 삽질을 하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요. PLA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익스트루더 스텝 값을 정확하게 100mm로 맞췄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듬성듬성하게 나와있던 거는 플렉서블 필라멘트였습니다. 이것의 익스트루더 스텝 값을 측정을 해보니까 100mm를 압출했을 때 실제 압출되는 거리는 90mm였습니다. 아, 내가 스텝 값 조절을 잘못했구나 하고 변경했는데 PLA로 가니까 압출량이 과다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빨을 얼만큼 깊이 찍었느냐에 따라서 즉 필라멘트가 얼마나 무르냐에 따라서 압출량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압출량이 달라지게 되면 선폭이 0.4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굵게도 혹은 그거보다 더 좁게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XYZ 스텝 값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런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 것도 XYZ인 줄 알고 조절을 해주다 보면 오히려 문제가 발생하죠. 바로 이렇게 말이죠. XYZ 큐브라는 것은 한 변의 길이가 20mm인 정육면체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X를 측정해보니까 19.8mm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우리는 알죠. 1%가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알고 스텝 값을 1% 증가시켜주면 새롭게 큐브를 출력해주게 되면 정확하게 20mm가 맞습니다. 이렇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 스텝 값을 완벽하게 잡았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다음 단계로 길이가 200mm인 디자인을 출력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실제 출력 길이는 202mm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일인데요. 라즈베리파이의 케이스를 출력을 해놨는데 이게 라즈베리파이에 있는 구멍과 위치가 안 맞는 것입니다. 한 1mm 정도가 안 맞는데 볼트 구멍이 2mm 볼트인가? 그렇기 때문에 1mm면 거의 절반 가까이 위치가 틀어져 버린 거죠. 이와 같이 XYZ 자체의 움직임이 아니라 다른 원인에 의한 영향이 고스란히 XYZ 큐브 출력물에 나타나기 때문에 스텝값 캘리브레이션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캘리브레이션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는 방식은 바로 이겁니다. 네, 출력물에 의한 영향은 없애고 배드와 노즐 위치 변화만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방식을 쓰면 됩니다.
저는 이거를 위해서 첫 번째로는 디지털 방식의 버니어 캘리퍼스를 하나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2040 알루미늄 프로파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Y쪽에는 이와 같은 지그를 그리고 X쪽에는 이와 같은 지그로 고정을 해놓을 수 있도록 만들고 버니어 캘리퍼스의 뾰족한 부분을 꽂을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서 출력한 후에 이와 같이 스택 값을 확인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요인을 배제한 채 XYZ 구동부의 변화만을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방식을 추천해 드립니다. 사이즈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이 버니어 캘리퍼스에 꽂을 수 있는 이 디자인은 싱어버스에 올려놓고 아래에 코멘트에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캘리브레이션 큐브를 출력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캘리브레이션 용으로는 출력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아니라 단순 출력물의 퀄리티를 보기 위한 용도라면 출력하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큐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점을 명확히 아신 후에 사용하신다면 좋을 것 같아 오늘 영상 남겨봤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알려드렸던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용한 이런 방식으로 거리 측정을 했다 하더라도 절대 XYZ 캘리브레이션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지와 사이즈 차이가 발생할 때 그럼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에 대해서 다음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XYZ 큐브 절대 출력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